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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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니 그 아저씨도 왔어. 거기
그거 다 먹었어요. 어? 그거 다 먹었어요. 뭐요? 우리 집에 나가고 그거 한 거. 무슨 일래? 알았어. 계단만 보내줘. 근데 나는 아이고 이거 지로로 내려가야 귀찮다. 일시불로 이렇게 가야겠네. 또 땅여야겠네. 한 박스 다시 딱 보냈더라. 그러니까. 지금 뒤로 용지가 보내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이고 이거 한 달에 보시고. 자 커피 때 커피를 들고 있어가 다 앉아만 가야 된대. 아유 한 박스 더 드릴게요. 예. 네. 확인하고. 옆에 확인 좀 해주셔. 안 오신 분 계십니까? 도장 무조건 앉아보라 했어. 그래야지 자리가 나온다. 일단 자리에 자리 꽉 차면은 맞아요. 옆에 안 오신 분 없죠? 빈자리 없는가 물어. 자 출발합니다. 기다려보시오. 빈자리 없나? 빈자리만 없으면 돼. 무조건 앉아보라 해야 돼. 옆에 없네요. 옆에 집에 갔다. 예? 집에 갔다. 우리 비료봉지 안 가나?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와이파이가 여기서 터지면 안 되지. 응? 여기서 잡히나 와이파이가? 잡히지. 안 잡힐걸요.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잡히는 사람도 있고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잡으려면 풀이라 해야지 잡혀요. 와이파이나. 있네요 이거. 열려있는 거 그걸 찾아야 돼요. 나 장기 갖고 비밀번호 다 이 비밀번호 있어 갖고 뭐. 자 아침 조식들 잘 하셨습니까? 목적지까지 10시 반에 도착합니다.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합니다. 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10월 29일 그 오늘 원래 이번 달 산행은 우리 추석 전전날이라 가지고 아, 부득이하게 오늘 29일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오늘은 그 담양에 중록은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해서 저도 중록을 몇 번 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나무만 있는 그 적은 뭐 동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힐링하기 엄청 좋습니다. 거기 한 2시간 소요했다가 다시 순천 체계산 출근가리로 오늘 코스가 두 코스니까 우리 산대장님 그 저 말씀을 잘 듣고 그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번 달에 우리 처음으로 우리 산악회에 오신 우리 서윤수 형님하고 또 형수님이 이제 정회원으로 우리 산악회 오늘 또 오시고 저번 달에 우리 또 우리 정인철 그 회원님이 산에 오셔서 한번 또 같이 동참해 보시고 좋아가지고 오늘은 아드님까지 대동해서 또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병견 형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아하셔서 몇 달을 그 서울로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오늘 또 처음으로 우리 산행에 오신다고 저하고 또 통화를 해서 엄청 저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건강히 회복해서 안전 우리 산악회 또 안 빠지고 올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또 박수를 쳐주시고 박수 지금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저 우리 박병근 형님께서 우리 총무님한테 부득이하게 또 몸도 안 좋고 일도 안 하셨는데 오늘 또 찬조를 또 10만원 안 받으려고 또 했대요. 그래 또 하신 걸 돌려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박병근 형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젊으신 분이 또 한번 우리 산악회에 바로 정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홍현목 회원님 잠시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회원님은 키도 크고 일어나 보십시오. 미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니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시면은 정혜원 비혜원을 구분 두는 건 아닌데 예, 가능하시면은 또 정혜원으로 등록하시면은 저희들 또 우리 경은의 규정상 또 예, 상조회가 있어 상이나 또 결혼식이 있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두 번 또 부조금도 나가 단체로 나가고 하니까 그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확정은 아닌데 거의 지금 한 10월 4일 되면은 그 우리나라의 개인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요. 잡혀서 원래는 우리가 그 10월 4일은 총은 10월 20일이죠. 네, 20일 대둔산으로 예정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 가면은 전에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우리 대둔산 한번 갔죠. 울산에서 갔는데 대둔산의 단풍도 엄청 볼만합니다. 볼만하고 해서 다음 달에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좌석이 그 45명이 꽉 찼는데 동참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뭐 개인 사정이지만은 제가 그 문자 보낼 때도 계좌번호를 드리고 해서 뭐 내일이면 당장 또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입금을 해주시면 바로 또 집계가 되고 우리 총무님이 그 문자 나갈 때 이거는 뭐 선착순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뭐 가능하면은 차를 한 대를 운행하는 걸로 하고 참 부득이하게 뭐 접수가 많아가지고 할 때 또 우리 그 차를 뭐 한 대 정도 승용 택시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혜원이든 비혜원이든 빨리 접수를 해주시면은 그 입금해 주시면 자동 집계가 되고 우리 총무님이 문자 가면은 그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은 또 우리 부회장님 칠순이라 가지고 형수님이 뭐 자리만 제공하면 음식도 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 선착순으로 빨리 그 접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참 말이 섞였는데 다음 달 10월 4일 되면 국토부에서 전국 개인 택시 부재가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산행을 했는데 원래까지는 10월 20일 날 가고 봐서 언제 운영을 하고 다음 달 산행 때 결정이 되면 우리 회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뭐 둘째 주나 셋째 주 날짜를 고정으로 정해 가지고 하면은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뭐 매주 매달 둘째 셋째 수요일 또는 목요일은 우리 경운산악회 산행 가는 날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은 또 휴가도 빼기 좋고 동참하는데도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부재 해제가 되는 쪽으로 국토부에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 아시고 다음 달 산행되면은 그때 결정이 나면은 그때 우리 또 차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한 차가 돼서 저도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늘 곁에서 우리 부회장님하고 상대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운영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경운산악회는 이렇게 한 차가 돼서 인원 걱정 안 하시는데 다 모든 게 우리 회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즐거운 산행 되시고 힐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인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뭐 우리 회원님들 이래도 자리를 하나도 안 비우시고 막 이래 다 채워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첫째 뭐 우리 또 안전하게 모실 우리 기사 어른인데 큰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또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특히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회부 다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같이 경의의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올해도 이제 해봐야 4, 4분기까지 다 해봐야 이제 1분기, 마지막 1분기 남았습니다. 항상 그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다음 달에도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산행
정말로 안전하게 참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재영 자문위원. 김재영 자문위원님. 예. 김병종 고문님. 예, 생략. 지금 감사가 오늘 불참했습니다. 감사 보고는 또 다음 달에 하도록 하고, 종무 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번 달에 저 형님들 야유에 오셔가지고 또 많은 또 우리 참조를 해주셔서 또 우리 살림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거요. 보시면은 우리 그번 달에 썼는 거, 우리 야유에 썼는 거하고 통장을 잠금하고 남은 거 확인해 보시고, 그 좀 의문 좀 있으면은 그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산대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그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 달에 추석이 관계상 날짜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 산행은 지금 저 도착하면 10시 반 정도 되겠는데요. 예상 시간이 10시 반인데 그 중로원을 그 한 2시간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체계산 출렁다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 저 2시 반부터는 12시 반이가 12시 반까지 주차장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 한 사람이 자꾸 시간을 늦으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체계산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계산 출렁다리를 건너고 1, 2, 3 전망대가 있는데, 그 도착 시간이 몇 시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가서 다시 저 하산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도 다시 이제 하산주를 해야 되는데, 하산주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갖고, 그 고추장 한 그릇을 쫙 주라고, 그 고추장 고장에 그 순창 근무, 뭐라고 의미가 뭐지? 그 고추장 담그는 그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 주셨다가 그 시간은 그 저 이동 시간은 제가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 여러분들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를 여러분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우리 8월 18일 지리산 백모동 계곡에 오셔서 찬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총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또 다른 산악회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찬조해주신 분들 성함을 알려드리고 그쪽에 보면은 우리 총무님이 그 복사해둔 한쪽에 보면은 적게 그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밝은 사람들에서 30만원 찬조하셨고요. 기아자동차 하원영업소 우리 이성기 팀장님께서 20만원 해주셨고,
우리 한국정비에서 도영기 사장님께서 타월 70장 그것도 한 20만원이 넘습니다.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시고 우리 김상희 부회장님이 10만원, 정창기 조합 이사장님이 10만원 해주시고, 우리 김주본 운불련 초대 회장님께서 10만원 해주시고, 김병관 조합 이사가 10만원 해주시고, 우리 김종복 씨는 그 운불련의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저번에 우리 경산학회에서 선거 때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10만원 참조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엽 우리 또 운영위원님이 10만원 하셨고, 우리 김재영 전임 회장님 자문위원님께서 또 10만원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서연수 우리 형님께서 또 10만원을 찬조하셨습니다. 아, 13만원입니다. 그날 밥값이 13만원입니다. 13만원 찬조하시고, 우리 김동성 그 운영위원님 5만원 하시고, 김봉식 형님 또 5만원 찬조하시고, 우리 박옥진 누님 10만원 하시고, 우리 임명재 사장이 이번에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5만원 찬조하시고, 서상로 형님, 정용균 형님, 석철령 형님, 손영한 상대장님, 이재철 형님, 이남영 형님, 진병종 고모님, 주교화 형님, 강순아 형님, 장욱자 형님, 또 상동 카센터 5만원, 우리 육종백 운영위원님, 윤판수 형님, 이남철 형님, 정상동 형님, 장윤덕 누님, 김호변 형님, 김순희 회원님 오늘 안 오셨죠. 우리 김철룡 감사, 서상준 형님, 장석복 회원님, 이순아 회원님, 그리고 현대자동차 김성구 우리 담당은 생수 적은 거 두 박스입니다. 그래 아시겠소. 생수 두 적은 거 두 박스만 찬조하셨어요. 현금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김병관 그 조합이사가 타월하고 토시하고 가져오셨고, 상동 LPG에서 그 8만 5천원 우리 산행때 그때는 결제 라인이 좀 늦어가지고 안 오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85만 2만 5천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협조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뭐 현대는 좀 우리가 딜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수 그거 뭐 두 박스 봐야 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좀 우리 저도 서운했어요. 그걸 우리 총무한테 뭐 봉투 받는가 싶어 물으니까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온다 그래 놓고 생수 두 박스 놔놓고 가는 건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뭐 저도 얼마 전에 좀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한국정비에서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그래서 뭐 한국정비에 가면은 20%는 수리비를 안 받는데 한 30%까지도 제가 좀 조율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차도 기아차를 사실 분은 또 저한테 이야기하면 차를 좀 빨리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차 정비도 우리 상동 카센터에서 하시면은 또 수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도 그렇고 우리 김주범 뭐 초대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정현철 전 총무라든지 지금 우리 경원에도 전기차가 너무 많아요. 많아서 상동의 가스 충전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서 사무실 안 쫓겨날 정도로 할 수 있도록 LPG차를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은 좀 그래도 귀찮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그 찬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신의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아,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십니까? 그런데 니는 스폰서도 안 하고, 니는 맨날 입만 가지고 댕기냐? 오늘 제대로 인간대라. 내가 이 대중들 불 앞에 오늘 내가 간다. 오늘 잘려야 되겠네, 보이. 어? 니는 한 번도 서브선을 내봐봤다. 오늘 잘려야 되겠네, 보이. 제대로 걸렸다니. 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많이 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아
아침이 늦게 늦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사회에서 못하게
안내
여기서 저것도 전문이 정해져 내가 저기 있거든요 자,
Come on.
Thank you.
거야. 아, 이겼다. 아,
Let's go.
있다. 미쳤나? 올라가니 걸리지. 이런 거 보이기네. 아, 뭐.
됐어. 자, 회원님들 오늘 이제 2시간 후되면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무사히 가야 되니까 다 끝나게 끝난 게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늘 처음이죠. 두포서 돌기는 담양 중로관에다 가서 행동 잘하시고 세계산 출렁다리도 날씨가 좋고 또 주위의 환경도 좋아가지고 다들 오늘 괜찮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에는 우리 배등산 한 10월 20일쯤 되면 단풍이 예쁘게 물들기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오늘 오신 분들은 한번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입금 시켜주시고 우리 청문대 문자 나갈 때 선착순으로 접수해 주시면 부득이하게 오바가 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부지런하게 들뜬간 쪽 하면 한 차로 끊으니까 우리 회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오늘도 부족함이 많은데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맥주를 먹으면 항상 맥주가 남아 돌아가는데 오늘은 날씨도 덥지도 않고 해서 많이 드셔가지고 여기 장유마을에 여기는 술이 없답니다. 술을 팔지 않아서 술을 못 사서 못 사고 하니까 우리가 또 대구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음 달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모님. 예, 그럼 저 김모님, 김사모님. 예. 우리 형님. 여러분 오늘 사례도 즐거우셨습니까? 네! 예. 다음번에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오늘 구혜정연 회장님 그리고 총무님, 사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마우십니다. 참 그 도대에 잘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김상민은 어떤 마을 앞에 그건 나쁘지 않고. 자, 이제 고소정에 접속하면은 바로 티스보러 가겠습니다. 예. 사장님,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뭐 힘든 점 다 하셨습니까? 예! 아유, 오늘 뭐 아무 사고 없이. 자, 회포를 잘 해주셔가지고, 뭐, 시간도 좀 빨리 출발하고, 또 뭐, 이 산행을 이래 두 군데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이게, 저, 부서도 없고 이런데, 많이 협조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산행은, 대분산, 10월 20일인데, 이제, 케이블카도 타고, 잡히는 거 하고, 그럴 거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시면은, 더 이상 뭐 더 다른 분들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참석해주시고 우리 그 회장님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선착순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 또 참석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봅시다. 그거는 가갖고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감사합니다. 다음 달 대구는 아, 동이 절대만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